과정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. 투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. 네,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두 표는 부냐 무효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그런 표기를 했는데, 예를 들면 국회 규칙상 그동안 관행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되어 왔습니다만,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선관위의 직원 두 사람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어서 아무 이 통계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그것만 단순히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해서 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함께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.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갑을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. 개표위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.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, 부 138표, 기권 9표,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